자, 계속해서 관계사 문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주침 부분 앞에 생략된 말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설 전문가 Who is that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의 뜻은? 그렇죠. 문 앞에 서 있는 in front of the gate에 standing 하고 있는 that girl은 누구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장의 끊어읽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who is that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 that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시 형용사라 그럽니다. 이 that은. 그리고 that girl, girl과 stand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다? Who is 또는 that is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은 that이 두번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Who is that girl that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만약에 that이 두번 사용되더라도 같은 that이 아니고 얘는 지시 형용사고 얘는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무슨 격? 주격이죠.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것은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여러분들 생각이 가능할까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Who is she죠. 그녀가 누구냐 이 말이죠. In front of 정문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 스탠딩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둘중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를 보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이란 뜻이죠. 분사란 뭐가 뭐 됐단 얘기니까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니까 충분히 앞에 있는 걸이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의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lady crossing the bridge is my neighbor. 해설 전문가 오케이. 맞은편에 있는 across from. 선생님, 저번에 뭐라고? 뭐를? 오케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레이디는 나의 이웃이란 말이죠. 어떤 레이디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야. 아랫집 윗집 사람이야. 네이버야. 우리 라인에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다는 얘기다? 브릿지에서 끝났다는 얘기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is my neighbor.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것은 뭐다? Who was야? Is야? 그렇죠. Is죠. 됐습니까? 똑같은 거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The lady who is crossing the bridge is my neighb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see the beautiful woman swimming over there? 의 뜻은 너는 뭐하니? 보이냐 이 말이죠. 누가 보이냐? Beautiful woman은 woman인데 뭐하고 있는 저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Over there에서 swimming 하고 있는 beautiful woman이 보이냐고요. 이 문장도 초간단 버전 해보면 뭐가 되겠다? Do you see? 더 줄여야죠. Do you see? her 하고 있죠. 너 그녀가 보이니? Do you see her? 그 말은 do you see 무슨 시제인지 확인했죠? 그렇죠. 이걸 왜 확인하냐면 여기 뭐가 생겨졌다? Who is? 됐습니까? Do you see the beautiful woman who is swimming over there? 계속해서 who is가 생략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Who is? That is 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I have friends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very much.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클래식 음악을 매우 오케이. 내가 갖고 있는 친구가 있죠.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클래식 음악에 엄청 관심이 있는 사람 되겠죠. 난 클래식 음악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어. 친구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문장을 나에게는 클래식 음악에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문장 이렇게 끊긴단 말이죠. I have a friend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very much.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생겨졌다? I have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who is죠. I have a friend who is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very much. 그래서 interested를 보고 뭐라고 그래? 왜 문법적인 명칭? 과거 분사라 그러죠. 뭐뭐 하고 있는 스위밍, 수영하고 있는 크로싱, 건너고 있는 스탠딩, 서 있는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인터러스트. 자, 이거 인터러스트 같으면 제가 뭐 인터러스티드 나오면 맨날 얘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설명하지 않던가요? 얘도 설명하고 또 인터러스팅도 설명하잖아. 그쵸? 인터러스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을 갖게 만들다죠. 흥미를 주다. 그렇습니까?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얘는 재미있는, 관심을 주는, 관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관심을 가지게 된. 얘가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관심을 갖게 하는 이란 뜻에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분사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고. 됐습니까? 어쨌든 분사라 그러면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 어떤 시 됐다? 됐습니까? 관심 가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elephant drinking beside the river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뭐물 마시는 코끼리 보란 얘기죠. besid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by, next to 됐습니까? 그럼 beside the river의 뜻은 강 옆에서겠죠. 강 옆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석된다는 얘기는 뭐 해라, look at 해라, 무엇을, the elephant 대뭐 하고 있는, drinking beside the river, 강 옆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코끼리를 좀 봐라. 됐습니까? 그럼 look at 쳐다봤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겼다? which is 또는 that is가 생겼죠. 이 문제가 뭐 가만 보니까 that girl 사람이네, the lady 사람이네, beautiful woman 사람이네, friend 사람이네, elephant 사람 아니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기 전에는 이제 뭘 기대했냐면 생략. 그러니까 하나는 주격 뭐 하여튼 뭐랑 뭐랑 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경우하고,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그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어법상 옳은 것은? 와우. 그러면 다섯 문장 중에 4개는 틀렸고 하나 맞았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 네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부분이 고장 난 거고요, 나머지 한 문장은 그 말을 하고 싶은 대로 잘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문장, 1번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거는 where, 어디에서 이 말이죠. 어디에서 can we get, 우리가 뭐할수 있을까, 우리가 get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at we want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 말이죠. 어디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틀려요. 자, 요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를 뭐로 바꿔야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돼요? 그렇죠. that을 wha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Where can we get what we want? 됐습니까? We want the thing, 돼안 돼? We want the thing, 돼안 돼?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We want the thing, 돼안 돼요? 되죠. 그만 the thing이 있을 자리에 없단 얘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건만들라 그러면 that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
what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니고 얘가 돼야 된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씬의 의미를 살리면? 오케이, 그럼 필름의 뜻은 필름을 좀 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영화죠, 영화. 무비만 영화가 아니고 필름도 영화입니다. It is the best movie. It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 됐습니까? 그래서 뭔지 몰라도 이건 인칭 대명사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다가 뭐 어떤 영화 제목 넣으면 되겠죠. 어벤져스 is the 뭐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분 각자 있겠죠. 뭐 펜트하우스 is the best drama that I have ever se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맞잖아요. 됐습니까? 띵작이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요런 것부터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 쓰지 않는다. 생략은 가능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I have ever seen. 반가우니까 손 한번 흔들어 줬어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경험적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는 행동을 해본 것 중에서 내가 본 것 중에서 베스트 필름 최고의 영화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t buy the plants that price is high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사지 못한다. We can't buy the plants that price is high. 이 뜻이 우리가 사지 못한다? 우리는 살 수 없다. 무엇을 살 수가 없다고요? 가격이 높은 플랜트인데요. 아, 팬츠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미안합니다. 지가 잘못해줬고. 높은 그 바지들을. 됐습니까? 그러면 어딘가가 틀렸죠, 이 문장은? 그렇죠? 그럼 뭐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that을 why로 바꿔줘야 된다? why로 바꾸는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자, 더 팬츠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더 팬츠가 뒤에 들어갈 때 they 아니면 their 아니면 them일 거 아니야. 그럼 뭐로 들어가요? their. 그러면 이 tha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whose가 된단 말이죠. 소유격 관계되면서 쓸 자리에 관계되면서 that 썼죠. We can't buy the pants and their price is high. 자, their price 안만 길어봤자 그들의 가격이잖아. 그것들의 가격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it. their price야, their car, 그들의 자동차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온 게 당연하다? is가 온 건 당연한데 여기는 whose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4번으로 안 넘어가고 얘를 한번 쳐다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 of which 돼 안 돼? 되죠. 사물이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whose 또는 of which price is high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We can't buy the pants of which price is hi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watching the video which you sent it to me.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는 중이다. 그렇죠. 나는 네가 나한테 보내줬던 언제 보내줬던 걸 그렇죠. 센트 보이죠. 과거에 언제 보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까 보내줬던 거 지금 보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무서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더 무비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두 문장 분리한다면 I am watching the video and you sent it to me 하겠지만 분리 안 됐어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하죠. 됐습니까? 좀비 때려 잡아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요 쳐다봤죠? 그렇죠?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I'm watching the video. 괄호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at도 되죠. 생략, which, that 세 가지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I'm watching the video you sent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reporter met a man whom was 100 years old.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에 만났다? 무슨 시제의 백살이었다? 과거의 백살이었던 남자를 과거에 만났다 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를 뭐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whom을 who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일이 났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여기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주격인데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후 대신에 뭐는 가능하다? 대신 가능하고 요렇게 생략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The reporter met a man 100 years old.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칼질하기죠? 아따 뭐 길네. 그래서 그래서 누가 그가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신의 고향이가 예쁜 동물 대회에서 우승 무슨 시제 했던 그렇죠. 과거에 우승했던 남자가 어디에 그렇죠. 뭐 한다? 나오고 있다. 와우.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이 문장의 초반단 버전은 He is on TV. 됐습니까? 그는 TV 나오고 있어. He's on TV.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형태는 He is on TV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한 남자가 나온다니까 일단 얘를 A man is on TV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man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고양이가 예쁜 동물에서 나의 동물 대회에서 우승한 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게 요 속으로 들어갈 때 he야, his야, him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고 쓰겠어? 그렇죠. whose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whose 다음에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cat 이 뭐했다?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나무 쓰면 되겠죠.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is on TV. A man whose cat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is on TV.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며 A man is on TV and his cat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됐습니까? 오케이.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A man cat은 뭔데? 남자 고양인가요? 수컷 고양이란 얘기인가? 수컷 고양이가 나왔다는 얘기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하나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끊어봅시다. 누가 코트가 누가 내가 하고 끝내면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게 없어졌다 지금. 이 문장은 간단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확 줄여서 얘기하면 그게 없어졌대.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s gone. 됐습니까? 그게 사라졌어. 이런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뭐 하나만 좀 미리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우드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말해서 일단 우드는 당연히 뭐에 무슨 형태로 쓸 수 있다? 미래 과거형으로 쓰여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사용된 would를 뭐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보면 뭐 he said I will help you 이랬어. 그니까 그거 말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하고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는 직접 화법이라 그래. 그 사람이 말했던 거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그가 말했어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근데 이거는 뭐로 바꾸면 그가 말했다 누가 날 도와줄까 라고 그가 날 도와줄 거라고. 그럼 얘가 얘가 지금 요렇게 바뀐 이유는 얘가 누굴 만났기 때문이다. 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시제 일치를 위해서. 됐습니까? 이런 우드를 보고는 will의 과거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우드는 would you help me 있죠 이거. 그쵸? 이 우드하고 would you help me 할 때 우드하고 여기에는 우드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우드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리퀘스트 요청하는 우드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 우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뭐 I would meet her but no more. 뭐 이거 너무 줄였다. But I don't meet her. 자 여기서 소개하는 우드, 이 우드는 이제 위에 있는 녀석들은 다 다른 애야 지금. 자 우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냐면은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우드가 있어요. 됐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그녀를 만나곤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렇게 표현하면 얘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언제 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보가 많습니다. 언제는 만났다, 과거엔 만났다, 지금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 이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곧 뭐하고 갔다라고 배울 거냐 하면은 이게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I used to meet her 하면 나는 그녀를 만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조동사 used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언제 쳤는데 과거에 쳤는데 지금은 안 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would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총한단 버전은 it is gone이고요. 그게 사라졌다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가 없어졌으니까 일단은 the court죠. the court는 court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I would play 테니스 하면 되겠죠. the court where I would play tennis is gone. 자 그래서 이게 it is gone 이고요. 자 그러면 I would play tennis 모도 코트. 그렇죠. at the court, in the court. in the court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요렇게 해주면 그때는 아이고 that도 가능하죠. 아, the court that I would play tennis in is gon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다음에 계속해서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알맞은 관계사를 선택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A. He was the person who left the office unlocked. 뜻은 회사를 안 잠, 문을 안 잠그고 간 사람. 그렇죠. 그 시기 그게 문 안 잠그고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야 걔. 그러니까 He was a person은 person인데 뭐 했던 left the office 했던 사무실을 떠났던 어떤 상태로? unlocked 된 상태로. 그렇죠. 잠그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 떠났던 사람이야. 그 시기 그것 때문에 도둑 맞았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당연히 후죠. the person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냐면은 left the office unlocked에서 뭘 알아두셨으면 좋겠냐면 leave a
뭐겠어요? 어떤이겠죠. leave a 어떤이라는 이러한 구조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냐?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나좀 내버려도 leave me 어떤 상태? alone 이거 많이 쓰죠. 나좀 내버려둬. leave me alone. alone 어떤 혼자 있는. 나좀 혼자 내버려둬. leave me alone. 분명히 언니가 잘못해갖고, 그쵸? 맞죠? 막 싸웠어. 근데 엄마가 나막 혼내면 막 내가 자초지종을 막 얘기하면 엄마가 막 미안해하죠, 그쵸? 미안해하면 이제 막난 씩씩거리면서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면 응? 몰라! 나 혼자 놔둬. 그러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죠, 그쵸? 누나가 잘못했는데 네가 혼나면 그쵸? 아닙니까? 어디 누나한테 막 이럽니까? 누나가 어리 어지 아, 누나가 잘못하기 때문에. 누나가 항상 혼난다. 오케이, 그렇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remember the reason Mo became best friends? 오케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나는 기억하니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계절. 시즌입니까, 이게? 시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너 우리가 절친이 됐던 이유가 기억나? 우리 왜 친해졌지? 아, 왜 그랬더라? 뭐였더라?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다. Do you remember the reason? 그렇죠. Why we became best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시즌으로 보였다면 얘는 when을 골랐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희한하네요. 근데 답은 맞추는 것 같은데. 무슨 계절의 계절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도 해주셔야죠. 설명 해설 전문가. My parents always believe more or say의 뜻은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걸 항상 믿어주신다. 하고 싶으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My to always believe I s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번에는 it이 돼야 돼. My parents always believe it. 그 말은 얘만 무슨 절을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I say the thing 목적어 가질 수 있는데 없죠. 그 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됐습니까? 불완전한 걸겉 만드는 what이 와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 say 이건 어떻게 표현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 I say, the thing which I say, the things 해도 되겠죠. The things which I say 할수 있겠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발의에 짝지어진 것은 그럼 위에 문장 해석되면 have you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오케이. 태블릿하고 같죠? 태블릿 알약. 오케이. 자, take the medicine이 뭐죠? Take the medicine. 그러면 have you take the pill, taken the pills가 뭐겠어요? 너는 알약 먹었냐? 가지고 have you had입니까? Have you had the pills면 너는 갖고 있냐겠지. Have you taken the pills? 알약 먹었냐? 알약은 알약인데 누가 뭐 했던 의사가 너한테 줬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일단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뒤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요? them으로 들어가죠. The doctor gave them to you 할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그 말은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다.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다. 대명사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 관계 부사는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필즈 쳐다보고 얘들 빼고는 다 답이 되겠다라고 일단 골라내면 되겠죠. 알약은 사람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the actor.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는 어젯밤에 won the award. 그 상을 탔던, 그 상을 받았던 배우다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아, 참, 여기에 쓸수 있는 거다 써놓는 게 좋죠. 여기에 대시나 또는 위치 또는 뒤에 the doctor gave 보입니까?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죠. that which 생략. 생략은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actor 남자니까 여기에 뒤에 들어올 때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인데 뭐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he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쓸수 있는 거다 쓰면 who 또는 that 또는 그렇죠. 쿰은 후가 이게 생략할 수 없는 후란 얘기는 당연히 훔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그걸 모두 완족시키는 것은 2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 전문가가 있으면 너무 편하다. 됐습니까? 자, 19번 문제의 의도는 다음 중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수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관계대명사 det 하면 아참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쓰면 참 좋다죠. 그쵸? 근데 관계대명사 det을 쓸수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1개를 배웠나? 그러면 배운 건? 2개를 배웠구나. 그쵸? 그쵸? 정리해보면 뭐였습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쓸수 없고, 그쵸? 소유격 자리에 쓸수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직 안 배운 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계속적 용법 자리에는 선행사에 따라서 후나 위치, 후스만 쓸수 있지. 저, that을 못 씁니다.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풀고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설 전문가 I'll save the money which I got from my grandma의 뜻은? 나는 돈을 아낄 것이다. I'll save the money까지 해석했고 그 다음 which I got from my grandma의 뜻은? 오케이, okay. which I got, 그러니까 누가 뭐, I가 got 했던 하면 되잖아. I가 got 했던. 그 다음 from my grandma 하면 또 뭐겠어? 할머니한테서 I가 got 했던. 그럼 무슨 뜻이겠어? 나는 저금할 거래요. 뭘 저금할 거래? 돈. 내가 받았던 돈. 할머니한테 받았던 돈 저금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이제 that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된다는 얘기는 후문 얼씬도 하지 말란 얘기고 생략할 수 있는지 봤더니 그렇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되겠죠. I saved the money I got from my grandmom. 할매한테 받았던 돈. 언제 받았던 돈을? 언제 저금할 거다? 미래. 됐습니까? 뭐뭐 할 테다죠. 그 다음에 이제 핫 페이퍼가 아닌 건 보이죠? 혹시 핫 페이퍼로 보이진 않지?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것을 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렇게 이 문장이 간단 버전이 된다는 얘기는 이 속에 관계사가 있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I가 노한다. That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Like 한다. 무엇을 hot? 페퍼즈를 이렇게 표현했겠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래 안 그래? 어? I know a lot of people who like hot peppers의 뜻은? 뭐 어차피 느려진 거. 내가 안 되잖아. 뭘 알아? 그럼 얘 어떤 식 처리하면 될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안다. 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 예? 난 그것을 안다.
안다가 아니고요. 나는 그들을 안다야. 어, 내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많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뭐 시키면 뭐 지코바 전화해가지고 매운맛이요 이러면서 보통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주문하는 사람들 많이 안 돼요. 됐습니까? 매운 거 잘 못 먹을 것 같아. 네. 어, 매운 거 잘 먹을 것 같은데? 저 매운 거 잘 못 먹을 것 같아. 어? 그때마다. 아, 그때그때 다르다. 오늘은 좀 매운 거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인데 먹을 때가 다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he people whom I met in Korea were nice입니다. 아, 참 아니구나. 3번. This is the book whose cover is designed by me.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커버를 디자인한. 그렇죠. 수동태죠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세 번째 녀석인 거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내가 저 표지를 디자인한 책이다 이런 얘기인데 수동태스럽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표지가 뭐 되어진? 디자인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것이 표지가 나에 의해 디자인되어졌던 책이다. 되어진 책이네요. 현재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북이 두 문장 분리할 때 it이나 it나 it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this is the book 더하기 it's cover is designed by m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그 자리에는 대세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해설 전문가 the people whom I met in Korea were nice의 뜻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야? 그래, 그럼 그것 뜻이 뭐야? 내가 한국에서만 있던 사람들은 좋았었다. 됐습니까? 걔들 좋았어. 내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좋았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whom이니까 선택지가 제일 많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생략도 되고 목적격이니까. The people I met in Korea were nice. 됐습니까? They were nice. 걔들 착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 이게 코리아만 쳐다보고 이게 왜 코리아 단순데 여기 was, why지 왜 were냐 이러면 한국이 좋았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좋았답니다. 그래서 코리아만 보고 여기 was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He is looking for some books which have many pictures. 의 뜻은? 그렇죠. 찾는 중이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찾고 있는 중이야. 몇 권의 책을 어떤 많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요. 뭐 요렇게 합쳐야지 he is looking for them이 되겠죠. 명사가 있어야 them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의 역할밖에 안 한다? 형용사의 역할밖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som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도 되고 there도 되고 them도 되는데 뒷문장에 뭐로서 들어갈 거니까 they로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가 없고 that은 할 수가 있겠죠.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ich와 that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다가 has가 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he is looking for a book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와줘야 된다? has가 와줘야 되겠죠. which has he is looking for a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남았다?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에 사용된 who 하나 남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후는 who are you죠? 됐습니까? 의문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뭐의 후가 있다? 관계사의 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문사의 후와 관계사의 후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뭐라고 이게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왜 별로 안 어렵니? 선생님 물음표 있으면은 의문사고 물음표 없으면은 관계사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안 된다라고 했냐면 who are you 더하기 I don't know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했었냐면은 자 나는 모르겠다 하고 너는 누구니를 합치면 우리말로는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누가 뭐 한다? I don't know다. 무엇을 who you are 하고 물음표야 마침표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했어. 네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건 마침표로 끝났지만 이건 의문사야. 됐습니까? 특징은 앞에 명사가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난 그걸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 그래서 물음표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마침표네. 됐습니까? 1, 2, 3, 4, 5.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번 문장. I saw a man who looks like you의 뜻은? 난 남자를 봤었다. 너와 닮은. 그렇죠. 내가 봤는데 a man은 a man인데 who looks like you. 너 닮은 남자 봤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관계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who the world's richest man is.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안다. 뭘 알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를?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 많은 남자를 안다? 자 한번 보자. 그 해석은 틀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여기에 요런 게 숨어 있죠. 그쵸? 그러면 I know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계사를 쓰고 싶으면 I know the man은 man인데 뭐하는 man who has the most money in the world 가진 남자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richest the world richest man the world richest man 요거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히죠.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 I know who he is 이 말이잖아. 그쵸? 나는 뭘 알아? 걔가 누군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 의문사죠. 뭐 더하기 뭐? I know 더하기 who is he? 난 그가 누군지 알아. 자, 잘 보세요. 이 who 앞에는 자,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기 좋네요. 여기 앞에 명사 있죠? 명사 없죠?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s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 곧 배울 거냐면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울 건데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난 그거 알아. 그 사람 누군지 라는 거 그거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 people who work for the shop are very kind.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발견하셨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They are very kind. 그 사람도 엄청 친절해. 어떤 사람들 말이야?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게의 점원들은 직원들은 정말 친절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저 여기 이제 뭐 형광펜 놓치라면 후 앞에 명사 있네 후 앞에 명사 있네 이런 특징들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kids who eat lots of sweets will get bad teeth의 뜻은?
부분만 해석을 안 했네요. 관계사 절 부분만 해석을 안 했네요. 스위트가 뭐겠어? 스위트. 스위트는 달콤한데 거기에 S 붙었단 얘기는 얘가 뭐로 쓰였단 얘기야 지금. 게다가 라츠 오브 뒤에 왔네. 매니 스위트 뭐겠어? 그렇죠. 단 것들이죠. 많은 달. 사탕류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뜻이다? 어떤 누가 단걸 많이 먹는 아이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이빨 다 썩을 거다. 그렇습니까? We'll get bad teeth. 걔들 이빨 다 썩을 거야. We get bad teeth 할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또 형광펜 칠할 부분이 있죠. 됐습니까? They 초간단 버전이 They will get bad teeth니까 계속해서 관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My sister is a college student who is studying history 하면 누가다? My sister는 college student다. 뭐 하는? Studying history 하는. 그래서 나의 누이는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됐습니까? 역사 전공 대학생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또 형광펜 칠할 부분이 a college student. 됐습니까? 선행사가 다 존재하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만 선행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 그거 알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수형 평가.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They shine이 뭘까요? 그것들이 반짝거린다죠. 됐습니까? 걔들은 샤이니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제 완전체 됐나 걔들? 별 관심 없죠? 옛날 이제 아저씨 다 됐던. 관심 있습니까? 샤이니? 관심 없어. 누구야? 걔가 누구야? 이러고 있는 분위기. 아, 응? 아, 예, 그렇게. 아니 말고 이제 다 제대는 했단 말이지. 이제 활동하고 아형에도 나오던데. 아형 안 봐서 모르겠구나. 알겠습니다. 예? 링딩동은 슈퍼 아맞아 맞구나. 링딩동 맞구나. 샤이니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것들이 반짝거린다고요. She had a long hair는 알 거고요. The kids ate it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his sister is a singer도 알 테니까. 그러면 1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나는 저 여자 형제가 싱어인, 시스터가 싱어인 가수를 안다니까 여기에 이제 I know a man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이 a man이 he예요, his예요, him이에요, his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whose 해야 되겠죠? I know a man whose sister is a singer. 소유격 관계되면서 쓸 자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ikes things, who likes things. 가만 보면 they shine, 그것들이 빛난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the kids ate it, 완벽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완벽한 문장, 이것도 전부 다 완벽한 문장인데 완벽한 문장에서 어느 한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설명서죠.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뭐나 뭐에 대한 대답들이 바뀌냐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뭔가로 바뀌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she like things which shine 또는 that shine 해야 되겠죠. things가 사람인지 나 몰랐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반짝거리는 것들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aw a girl.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는데 뭘 봤어? 소녀 봤죠? 소녀인데 뭐 하고 있었던?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a girl이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인데 she로 들어갔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who 또는 tha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very cake. the very cake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바로 그 케이크. 그러니까 어떤 케이크를 소개하고 이게 바로 그 케이크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던 아이들이 먹었던 어이구 무서워라. 됐습니까? 좀비를 때려잡으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시나 또는 위치 같은 걸 쓰면 되겠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몇 가지 특징. 첫 번째 뒤에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제발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좀비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라 했었습니다. 됐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은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하고 싶냐 이 말이죠. 뭐 하고 싶니? 언제? 그렇죠. 자유시간에 뭐 하고 싶냐? 여가 시간 때 시간 좀 남으면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문장에 다 해석하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어이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나의 자유시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누구랑 같이 나의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랑 산책하는 게 내가 in my free time에 가장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이 없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I like to do most in my free time 에서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I like to do the thing. 됐습니까? 나는 그거 하고 싶어. I like to do the thing. I like to do it. 그 말은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라 그렇죠. 대시 아니야. What 봐야죠. What I like to do most.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What I like to do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관로를 쳐라. 뭐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관로를 치라 그러면 반복된 것 찾아서 무슨 씨 할 녀석에 있는 녀석 이 속에 뭐 어디 한 군데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 있어 쭉 한 문장 있고 또 쭉 한 문장인데 네가 꾸미러 가라 했어 그쵸? 근데 얘랑 반복되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관로 치면 되겠네. 이거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ike is looking at the girl. She is singing under the tree. 마이크가 어떤 여자애를 쳐다보는 중이고 그녀는 어디서 뭐하는 중이다? 나무 아래에서 노래하는 중이다. 그럼 마이크는 어떤 여자애를 쳐다보고 있다? 나무 아래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자애를 쳐다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쭉쭉 해서 반복된 게 뭐니까 the girl이랑 she니까 그쵸? the girl이 얘가 뭐로 바뀐다? who 됐습니까? 그래서 Mike is looking at the girl who is singing under the tree고 근데 이 문제는 틀렸다 해야 되겠죠. 관로를 안 치셨죠? 그쵸? 그래서 관로는 어디다 치면 돼? 그쵸.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했죠. 질문사항 있나요? 참 서술형인데 내가 질문을 안 받았네. 이건 어때요 선생님? 여기에 당연히 모두 맞다 하겠다. that is도 되겠죠 당연히. 또 다른 거 있나요? 지금 여기 지나온 거 중에서 뭐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에 질문사항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다른 거 질문사항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풀겠습니다. 그러면 Please tell me the story you told Noah that story.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 해달라 그랬어. 얘기는 얘긴데 누가 뭐 했던 얘기? 네가 노아에게 얘기해줬던. 됐습니까? 야씨 너 니들끼리만 알지 말고 나한테도 좀 노아랑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 좀 얘기해줘.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반복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뒷문장 들어갈 때 is로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told에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얘는 앞으로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변신할 예정?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변신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위치나 대신데 위치로 합시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story which 뭐야 이거? which you told Noah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예? 노아를요. 예. NOAD라고 맞다 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that도 되고 이 자리에다가 괄호 쳐놓으면 되겠죠. Please tell me the story. 이거 무시무시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the story하고 you가 반복돼갖고 you가 사라졌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은 말했던 이야기 누구한테 노아한테 말했던 이야기 이야기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 이거 못 찾냐 반복된 거? 어? 살아야 돼 좀비를 엉뚱한
그렇죠. 민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가 사라진 경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 죽여야 할 좀비는 놔두고 사람을 죽였죠. 맞습니까? 두 마리가 막 다가오고 있어. 나 하나는 막 살려주세요. 사람이고 하나는 좀비인데. 저 사람한테 갖다 총 쏴버렸죠. 헤드샷. 됐습니까? 총질 똑바로 하시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Tony got angry, Rita and I stayed, she got better at singing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그랬는데요. 관계 부사절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토니가 화를 냈고 리타랑 내가 머물렀고 그다음에 그녀가 뭐 하는 것에 세뭐 이런 거 get 뒤에 어떤 시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시를 무슨 급 했으니까 비교급 했으니까 만약에 got 뭐 got good, got good 하면 발음 좀 이상하다만 she got good at singing 하면 뭐뭐 she is good at singing 하면 모르겠죠. she is good at singing 노래 잘한다. 그러면 she got good at singing 하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she got better 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y는 x 제곱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y, 아이고 뭐야 넌. 저리 꺼져. 이거는 y는 a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이거는 y는 x의 그래프고요. 그렇죠? 등속 2학년 때 배우겠죠 뭐. 이거는 이거 배웠잖아, 이거. 안 배웠어? 배웠잖아. 1차 함수 배웠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2차 함수 곧 배우겠고 그 다음에 뭐좀 이따가 이제 뭐 3차 함수 배우면 뭐 이렇게 생긴 거 나올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아 제곱은 4죠? 그렇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세제곱 그래프. 됐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나도 수학을 잘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수학을 너무 이렇게만 공부해가지고 아 이거 뭘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봐야 돼. 내가 어디에 있고 뭘 배우고 있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Daniel hit Tony. That was the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Daniel이 뭐 했냐면 Tony를 때렸어. 무슨 시제일까 이거? 그렇죠. 이게 hit인데 did가 들어있으니까 s 안 붙었죠. 됐습니까? 이게 그게 이유였는데 그러면 뭐 이게 합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니엘이 토니를 때렸고 그게 바로 뭐였다? 이유였다. 누가 뭐 했던? 토니가 화를 냈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니엘 히 토니 that was the reason why Tony got angry. 자,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썼죠, 이번엔. 왜냐하면 관계 부사절은 어떠니까 it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하고 4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딱 비교하기 딱 좋네요. 여기는 뭔가 하나가 사라졌어.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딴 걸로 변했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사라지질 않네요. 그 다음에 케이트 프랙티스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노래하는 걸 넣을 거야. 왜 넣을 거냐 하면은 투 싱이야 싱잉이야. 케이트 프랙티스드 싱잉이죠.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것 자리에 ing. 케이트 프랙티스 싱잉 얼라. 케이트는 노래하는 것을 엄청 연습했고 그것이 바로 뭐다? 방법이다. 누가 뭐 했던? That she, I mean, she got better at singing. 그녀가 점점 노래를 잘하게 되었던 방법이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는 없다? How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호텔 소개하고 있죠? 저게 뭐다? 호텔이다. 누가 뭐 했던? 리타와 내가 머물렀던. 됐습니까? 뭐딴 걸로 변하는 거 있습니까? 딴 걸로 변하는 거 없죠. 전부 다 관계 부사기 때문이고요. it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다음 글을 읽고 물음 답 5하고 6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두 문장인데 한 문장 하라고 했으니까 관계사, 관계대명사를 쓰던 관계부사를 쓰던 하나로 만들라고 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C에는 또그 문제입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를 할 거냐. 뭐 얘가 둘중 뭐냐고 하겠, 이셋중 뭐냐 하겠죠. 이게 셋중 뭐니. 맞습니까? 그 다음에 Clarence Nash made the sound of baby chicks, dogs, cats, horses, and many kinds of birds when he was older. Clarence used to do his animal voices at parties. 뭐셋중 뭐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아까 전에 하면서 뭐라 그랬었어. 됐습니까? When he was older, Clarence used to do his animal voices at parties. Okay, one time, Walt Disney, 알죠?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Walt Disney. 친하죠, 여러분들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Walt Disneyland 만든 사람, 미키 마우스 디자인하고 한 사람, 됐습니까? Okay,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할 거냐면은 이게 둘중 뭐냐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like가 무슨 뜻이냐? 뭐 이건 너무 쉽네요. What did he heard him? 그다음에 him이 누구 대신 왔냐 할 거고요. What did he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그다음에 he made famous cartoon movies. 그다음에 he가 누구 대신 왔냐라는 거. 그러니까 he made famous cartoon movies. 예? Yeah? Okay. Disney asked Clarence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his cartoons. 그래서 여기에 이거 to do 뭐한 to do냐는 거. 셋, 뭐, 넷중 뭐냐 이거겠죠. Disney asked Clarence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his cartoons. 그 다음에 one of 뒤에 셋중 뭐냐라는 거. one of 뒤엔 셋중 뭐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클라렌스 어그리드 다음에 요건 내가 뭐 알려줄 거고요. 뭐가 생략됐는지. 클라렌스 어그리드 뒤에 뭐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That is the way how Clarence Nash became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of all time, Donald the Dog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할까? 뭐 별거 별거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 할거 하면 되겠네요. 대세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왜는 셋중 뭐예요? 그렇죠. 때 그럴 때 보고 뭐라 그런다. 정식 명칭이 접속사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he는 클레런스를 Nash 대신 왔습니다. when 다음에 있는 he는 when Clarence Nash was young, Clarence, he made the sound of baby chicks, dogs, cats, horses, and many kinds of birds. 이 뜻은 뭐 클레런스 Nash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별은 남자인 것 같고요. 어렸을 때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소리를 냈죠. 뭐의 소리? 아기새, 개, 고양이, 말, 그리고 맨 많은 종류의 새들. 그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뭐뭐 잘한다 그러죠. 성대모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뭐뭐 입으로 뭐 백고동 소리 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뭐뿡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뭐 있죠. 그또 뭐죠, 코미디 뭐 개그맨 중에 옛날에 그 조금 못생겼는데 소리 잘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종종 뭐였더라, 까먹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는 클레런스 내시 대신에 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히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금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동물이에요. When he was older. 그래서 이 when도 마찬가지 접속사. 그렇죠. 그가 더 뭐해졌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나이가 늙었을 때. 자, 이거 뭔 뜻이라 했어, 이거? 그렇죠. 무슨 뜻에?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지금 돌아가셨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레런스 내쉬가 뭐 하곤 했었단 얘기죠. 그렇죠. 무엇을 하곤 했습니까? His animal voices를, 그렇죠. 이렇게 동물 소리 흉내 내는 것을 언제? 파티할 때. 됐습니까? 파티장에서. 됐습니까? 사람들 모였는데 막 그러면 뭐 여자들이 막 까까까까 하면 웃었겠죠. 정말 똑같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니까 여자들 관심 끌고 싶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꽥꽥꽥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어머 정말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One time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고? 클레랜서 내시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럼 이어서 B의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 대신 왔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토킹은 누가 뭐예요? 월트 디즈니가 들었잖아. 네. 누구를 들었어? 클레랜스. 그렇죠. 클레랜스 내시를 들었죠. 그럼 이건 둘 중 뭘까? 아니에요. 좀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게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뭐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는 글자를 한번 쓸게요.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됐습니까? 이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부분만 설명할 거냐면 딴 건 놔두고 요 형태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요 형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5형식에서. 예. 뭐가 있냐? 뭐 그 좋아해서 막 쓰러지고 난립니까? 됐습니까? 자, 이게 사실 3-A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그렇죠. 맞아요. 목적격 보호가 뭐라야 되는데 동사라야 되는데 동사를 쓸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to를 붙이 to 부정사를 쓰던지 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도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은 시킨다란 뜻을 가진 동사가 있어. 시킨다란 뜻을 가진 동사. 누가 뭐뭐하 시킨다 이렇게. 누가 뭐뭐하 시킨다.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숙제하라 시킨다. 왜 이러냐 얘가. 그렇죠. 일단 시키다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make, have, let입니다. 정식 명칭은 얘들을 보고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사역 동사가 시키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그러니까 사역 동사의 5형식이래요. 사역이 이게 일본말이라서 그래서 그래. 시키다란 뜻이야. 일사자에 뭐 이런 거 뭐 시킬 역자 써갖고 일 시킨다 뭐 하도록 시킨다란 뜻인데요. 얘들은 무슨 얘기 만약에 무슨 얘기 하고 싶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나 엄마가 잘 시키는 거 있잖아. 엄마가 나에게 뭐 하라는 뭐 내 방 뭐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엄마가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하라는 것을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시켰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 방 청소하라 시켰다 이랬죠.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누가다? My mommy 뭐 made 뭐 have read 뭐 해도 되는데 head 할게요. head 누구한테? me clean my room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동사의 원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야. 2 뒤에 동사의 원형인데 사역 동사라고 시키다란 뜻을 표현하고 이게 have가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야. 이거 시켰다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러니까 have a do라 해야 된다면 have a do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없어야 된다. 선생님 시제가 안 맞는데요. 이건 시제 일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2가 없는 거야. 2 뒤에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는 것이 없어졌잖아. 청소하라 는 것을 시켰다 해서 시켰다 이런 거였어 이미. 됐습니까? 엄마가 시켰다 여기 있죠. 누가? 엄마가 시켰다. 누구한테? 나한테. 뭐? 내 방 청소하 다를 시켰다. 청소하라 시켰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하게 될 내용인데 시 형태가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뭐 아 이제 곧 계약하는데 이럴까봐 걱정된다 이런 애들이 있어. 나도 이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perceptional verb라 해요. 지각이 학교에 늦게 가는 게만 지각이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지각한다, 인식한다 라는 뜻의 한자가 있어. 받아들인단 말이야. 뭔가를 봐서 지각하고요. 뭘 봐서 학교에 늦게 가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지각이 그 지각이 아니야. 받아들인단 말이야. 몇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사용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뭔 얘기하고 싶냐? 지각 동사는 일단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지각 동사라 그래. 받아들인 동사. 오감으로. 하나 빠졌네. 오감이니까. 스멜. 이것도 쓰긴 쓰는데 얘는 좀 이상 어색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쓰긴 씁니다. 자,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나는 누구를 봤어? 그녀를 봤죠? 그녀가 뭐 하는 거? 거기에 가 봤대.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봤어. 됐습니까? 뭔 얘기할지 좀 대충 감이 옵니까?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부분을 이래도 똑같잖아. 그렇죠?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봤다란 얘기나,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봤다란 얘기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whom 이렇게 한다고. I saw her go there.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과거인데 이거 왜 현재입니까? 이거 3인칭 단수네요. 근데 과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뭐가 없어졌을 뿐이라고? to가 없어졌을 뿐이라고. 이런 거 뭐 원형 부정사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처럼 쓴단 말이야. to 없이 원형.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정리하면 무슨 동사하고 무슨 동사, 사역 동사하고 지각 동사는 목적어가 할 행동을 뭐로 표현한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지만 have a to, see a to인 거야. a가 뭐뭐하 시키다. a가 뭐뭐하 보다. to가 없어서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내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사실은 나는 봤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봤다. 그렇죠? I saw her and she was going there. 이거 두 개 합치잖아. 그렇죠? 그럼 반복된 거 뭐? 얘랑 얘.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합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게 뭐 하는 후야 이거? 이거 하는 후죠? 그쵸? 그래서 얘 무슨격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근데 이거 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는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하든지 현재 분사로 하든지. 이 얘기를 이 길게 왜 설명했냐? 여기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들었다고 했잖아. 네. 무슨 감각기관을 통해서? 청각이랑. 그러니까 이 헐드가 무슨 동사야?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래. 지각 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자, 이 문장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going이 해석을 이렇게 없애버리자. 자, 이 문장의 해석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쵸?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애들이 백발백중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동명사가 아니야. 얘 현재 분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오형식에 뭐 지각동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 문장의 해석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거야.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봤다라고 해석하기로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월트 디즈니가 들었다. 뭐 하고 있는? 그렇죠. 오리처럼 말하고 있는 글을 봤다.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냐? Who was가 생겼던 거예요. What did he heard? Clarence Nashy. Who was talking like a dog? 됐습니까? 오리같이 말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오리같이도 안 돼, 그렇지? 됐습니까? 대실패. 봐, 지금 지민이 화났어 지금. 저걸 개그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됐습니까? 아우 쌤 저 때릴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내 나중에 스무 살 되면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뒤통수 탁 때리고 튀어야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 여기까지 뜻은 한때 월트 디즈니가 뭐 하고 있는 먹같이 오리같이 말하고 있는 글을 봤어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가 뭐 했음 메이드 했죠. 그렇죠. 뭐를 유명한 만화를 그렇죠. 미키 마우스 나오고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먼저 풀게요. 그러면 어떤 누가 뭐 하고 있는 누구를 들었다? 유명한 만화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가 얘가 지금 어디 뒤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he가 돼서 들어갔으니까 얘가 뭐로 바뀔 거고 who가 될 거고 합친 문장은 Walt Disney who made famous cartoon movies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alt Disney that 뭐 made 해도 되겠고 당연히 that made famous cartoon movies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입니다. He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그 다음에 여기에 to speak 할 차례죠. To speak는 넷 중에 뭐? 위하여? 위하여.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 이거 몇형식 문장이면 이거 5형식 문장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제발 막 빌면서 얘기했어요. 제발 에스크의 뜻을 제발 좀 뭐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요구하다. 그렇죠. 물어보라. 질문하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요구하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문장은 O-A죠. 뭐하고 똑같은 구조. Want A to do. 됐습니까? Ask,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고. Ask A to do는 뭐겠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구하답니다.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제곱법 것이야. 그러니까 디즈니가 요구했답니다. 누구한테? 클레런스한테. 뭐하라고? To speak like a dog. 됐습니까? 그렇죠. 오리처럼 말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그의 만화들 중 한 편에서. In one of his 그래서 one of books money.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됐습니까? In one of his cartoons, 그의 만화들 중 한 편에서 speak like a dog 하라는 것을 클라렌스에게 ask 했다, 요청했다. 됐습니까? Ask A to do,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O-3-A야. 5형식의 세 번째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to do의 형태로 온 경우. 그러면 클라렌스 agreed의 뜻은 클라렌스가 뭐 했다? 그렇죠. 수락했다, 승낙했다. 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 뭐가 생겼냐?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야. 그러면 to do so. do so는 뭐 대신 왔냐?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his cartoons 대신 왔어. Clarence agreed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Walt Disney's carto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is the way how가 아니고 당연히 뭐 the way만 하든지 아니면 that is how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the way how를 how 또는 the way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방법이다. 그런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누가 뭐 했던 클라렌스 내시가 뭐 했던 식 되었던 식 뭐가 되었던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of all time. 뭔가 뭐 이건 올 타임의 뜻은 뭐 역사적으로 할까요? 역사적으로가 뭐 하여튼 유사 이대로 할까요? 하여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되었던 가장 유명한 오리 목소리가 되었던
방법입니다. 바로 그 가장 그러니까 더 뭐야 더 most famous duck 하고 도널드 덕 하고 뭐 동격이죠. 됐습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리는 오라이, 도널드 덕이겠죠 뭐.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이 왔습니다. 네. 몇 개? 두 개밖에 안 늦었다고? 쉽지 않네. 그래서 얘는 왜? 그럼 요리했던 음식이야. 과거에 요리했던 음식. 요리돼. 그러니까 이게 1점밖에 없으시니까 앞에 비동사 필요하겠지. 오케이. 다음. 예, 이거 관계사 보니까 이거 두 개 잘 비교해 하나는 반대로 해요. 어? 그다음에 백인 거에서는 몇 등 거? 그랬답니다. 그렇고요. 계속해서 접속사. 다음은 대명사로 넘어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 were. 그래서 go there and you will meet him. Go there and you will meet him. Go there. 뭐 해라? 가라. 거기 가라. And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너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and가 했듯이 그러면이 될 수 있죠. 됐습니까? Go there or you can't meet him. Go there. 뭐 해라? 가라. Or 그러지 않으면 you can't meet him. 너는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 or 였고요. 그 다음에 if you go there, you will meet him. 맞죠? 만약 거기에 간다면 너는 그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unless you go there가 무슨 뜻이었더라? unless you go there 하지 않는다면 you can't meet him. 만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라. 그럼 you will be on time의 뜻은? 너는 제 시간에 올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lose weight는 너는 살 뺄 거다. You will be caught는 너는 잡힐 것이다. 됐습니까? You will catch는 너는 잡을 것이다. catch가 잡다인데 얘 당연히 뭐 바뀐 무슨 시니까 뭐 있어. 그래서 앞에 be 동사 있죠. 잡힌 caught, 잡히다 be caught. 됐습니까? 자 그러면 eat less 뭐 해라? 적게 먹어라 and you will lose weight 하면 그러면 너는 살을 빠지 살 빠질 것이다. 됐습니까? 이거 별로 좋은 다이어트 방법 아닌데 그치? 그렇죠. 여기 좀 좋은 다이어트 방법으로 바꾸면 그렇죠. exercise more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exercise more and you will lose weight. 됐습니까? 아 우리 집에 막 9시 좀 되면 막 뭐 이상한 것들 저 조그만 것들 둘이 나와 가지고 거실에서 뭐 설쳐대 가지고 습니까? 뭐 TV에 뭐 그 뭐 유튜브 나오게 해가지고 뭐, 뭐 자꾸 하더라고 뭘 다리를 들고 뭐 왔다 갔다. 어. 뭐. 응? 니네 언니도 그래? 유튜브 들어놓고 좋은데 따라해 옆에서. 아 TV 봐야 아 잠깐 폰으로 보는구나. 어차피. 자 그러면 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얘는 무슨 급이다? 비교급입니다. 그럼 원급이 있겠네. 뭐였더라? 리너 됐습니까? 그러면 최상급도 있겠네? 뭐였더라? 리스트 little less list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최소의 list L-E-A-S-T little less list 그러니까 덜 먹어라 이 말이면 덜 먹어라 and you will lose weight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이 뭐다? 이거 뭐 end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죠. 그쵸? 뭐를 뭐 바꿔야 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뭐라고 바꿔 쓸수 있다? Unless you will lose weight. 조심해야 될거 end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땐. 됐습니까? Okay, run away right now. 뭐 해라? 당장 튀어. Or, 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누, 그렇죠. 곰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붙들릴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 그대로 해서 if you run away now, right now,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지금 당장 달아난다면 너는 곰한테 잡힐 거야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됐습니까? Unless you run away right now 이거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Take a taxi. 뭐 해라? 택시를 타라. And you will be on time.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quiet. 뭐 해라? And 너의 뜻은 뭐라고요? 그러면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너는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조용히 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be 아 미안 if you are quiet,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If you are quiet,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if를 썼을 때는 if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절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if you are quiet 해도 됩니다. 그때는. 됐습니까?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if you are quiet. 조용하면 들리겠구만 좀. 조용히 좀 해봐. 안 들리잖아. 뭐 이런 분위기죠. 됐습니까? Don't move. 움직이지 마. Or The bees will attack you. 벌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if you don't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하면 이상한 말이 되죠. If you don't move 하면 만약에 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벌들이 공격할 것이다니까. If you move. 그렇죠. not이 사라지죠.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여기에 or 있을 때는 여기에 not이 없었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if를 넣을 땐 여기 not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여기 not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not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네가 움직인다면 if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움직인다면 공격할 거야. 됐습니까? or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죠. Now wash your hands. 뭐 해라? Or 그러지 않으면 you won't. 그렇죠. 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너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fix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제공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ix의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뭔가 딱 이렇게 안 움직이게 딱 정하는 게 fix야 원래.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는 거. 그래 뭐가 이제 원래 안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자동차에 뭐랄까 자동차의 유리가 앞유리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얘가 막 덜렁덜렁거려, 막. 바람 불면 막 이러지, 이거. 그렇죠? 그럼 걔를 딱뭐 시켜놔야 돼? 고정을 시켜놔야지. 그게 고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으면 그거 고정시키면 그게 고친 거잖아. 그래서 픽스가 원래 뜻은 고정시키다야. 그럼 여기에 픽스는 왜 이게 제공하다가 되냐면, 자, 뭐 식당, 뭐 상사일 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언니가 학원 가고 없어.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 누나가 학원 가고 없어.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 됐는데 아직 누나가 언니 안 왔으면 상 위에 숟가락 젓가락 몇개세개 있을 세세세 세트 있을 거고. 그렇죠? 세 세트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세트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딱 놓을 때 이제 한 명씩 딱딱딱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게 이건 너 먹어라. 이건 네가 써라라고 딱 정해 주는 거잖아. 정해 주는 거잖아. 배정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너한테 한 그릇 안 내놓을 거야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은 만약 씻는다면 나는 너한테 안 줄 거야가 아니고 안 씻는다면 안 줄 거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don't wash your hands, I won't fix your mea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마디만 써라. 그래서 매뉴얼이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f you read야, if you read야? 당연히 read죠.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무슨 문에선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조건문. 만약 라면 if 뒤에 미래가 못 온다고 안 했어요. if you will read가 안 된다가 아니고요. 만약 네가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면 이라는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내 라면에는 계란 넣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저 애쓴다 애써 뭐 이런 표정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 you will read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면, 자, 그래서 what to do가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I don't know what to eat. 오늘 엄마가 이제 퇴근을 늦게 하셔. 그쵸?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냉장고 열어봤는데 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Mom, I can't 뭐 I don't know what to eat 했어. 그렇죠. I don't know. 난 뭐 한다? 모르겠다. 그렇죠. 그럼 what to eat이 뭘 먹어야 할지면 what to do는 뭐겠어? 됐습니까?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래서 문장 전체 해석이 if you read the menu, 만약 네가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면 you will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떠나다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디로 떠나야 할지 to leave. 됐습니까? 어디로니까 where to leave for 해야 되겠죠. 어디로 떠나야 할지니까 됐습니까? where to go 하면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자, 나중에 할 건데요. 미리 잠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하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면 뭐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go 하겠죠. 근데 딱 하나만 없어. 뭐만 없냐 하면은 이거만 없어요. 오, 그렇습니다. 오, 좋은 질문이야.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오, 좋은 질문이야. Why to do만 원래 없어. 그냥 Why to do는 좀 이상한가 봐.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왜 먹어야 할지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why to eat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해. 그래서 걔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나는 왜 그것을 이 표현하고 싶으면 나는 모르니까 일단 I don't know 합니다. 그래서 why to eat it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모르겠어. 그럼 엄마한테 내가 야 이거 좀 먹으라니까 어? 이거 뭐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그랬더니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it 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가 지치면 엄마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왜 저 어우 좋다 이렇게 하고 직접 묻겠죠. 엄마한테 막 대들면서 내가 왜 이거 왜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겠죠. 그렇죠. 이건 뭐죠? why 이거 묻는 말인데 이거는 직접 묻는 말인데
Why 그렇죠. Should I eat it? 맞는데요? 네. 내가 이거 왜 먹어? Why should I eat it?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잘 봐봐. 이거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거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why to do는 why to do로 표현해야 될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이 말을 왜 했냐? 그래서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이죠. 그래서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you should do 라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You will understand what you should do.' 암암기로 봤죠? 예.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고. 아까 전에 뭐 I know who he is 할 때 봤죠? 나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 I know who he is. Who is he? 직접 물으면 걔 누구야? Who is he?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 Who he is. 됐습니까? 뭐 얘기하는지 알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안다고 얘기했던 아까 그 문장. 응? 아까 전에 후가 종류가 다른 거 했었잖아. 그 중에 I know who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s 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그것만 의문사였잖아. 그러면 I know it 이었잖아. 간접 의문 it이 된다 했죠. 명사절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게 좀 명사용법이죠. You will understand it.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명사적이다. 오케이.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할 것들 쭉쭉쭉 설명했고요. 그래서 뭐 해라? Read the manual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don't hurry,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on't have time. 너는 갖지 못할 거래죠. 어떤 무엇을 위한 시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침 볼 시간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시간 없을 거다야.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시간 없을 거라야. 그렇죠. 서둘러라죠. 그래서 hurry or hurry up. 없는데 뭐. 좋아요. 뭐 hurry up 해도 되고 hurry or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됐습니까? hurry up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명령문 and야 명령문 or야 and. 그렇죠. 뭐 get up early 할까요? wake up early 뭐 마음대로. get up early 그러면 and you 자 할 수 있을 것이다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언제 뭘 얘기 미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ill can do A lot of work. A lot of work. 또 이걸 또 적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어? 맞습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Will be able to. 동사 하나당 조동사 하나씩. 됐습니까? You'll be able to do. 할 수 있어. 좀 길어져요. will과 can을 다 쓰려다 보니까 will can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You will be able to do. 그 다음에 뭐 a lot of work 대신에 much work 해도 되겠습니다. work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니까 a lot of가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much. wake up early and you will be able to do much work. a lot of work. 그리고 보통 이제 many나 much는 묻는 문장에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묻는 문장은 어찌됐든 not을 넣는 과정이나 또는 뭔가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길어지죠. 그럼 되도록이면 짧은 걸 쓰고 싶겠죠. 그렇죠? a lot of가 짧아요? many much가 짧아요? 그래서 many much는 보통 묻는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a lot of는 묻지 않는 문장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심해라 너는 뭐 그러지 않으면 이 접시 깨뜨릴 거다 라는 표현은 일단 뭐 할래 조심해라. Be careful 할까요? Be careful or you will break this
plate 뭐 dish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late 나도는 뭐 dish. Break this plate. 그 다음에 be careful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watch out도 있습니다. Watch out.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Watch out or you will break this plate. Dish. 자 그래서 얘는 편안하게 if you get up early and 빼고 you will be able to do a lot of work. 얘는 조심해야죠. 그러면 조심해라. 아, 만약 네가 조심한다면 깰 것이다는 아니겠죠. 만약 네가 조심하지 않는다면이니까 if you 그렇죠. don't가 아니죠. if you aren't careful이죠. 됐습니까? If you aren't careful, you will break this plate. 됐습니까? 어, 승리 아주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If you aren't careful, you will break this plate. 뭐 다 쓸 필요 없어. 뭐 이 부분만 쓰면 되지 않나? 예. 됐습니까? or를 안 쓰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다 이딴 거 쓰면 절대 안 돼. 이딴 거잖아. 됐습니까? 아, 왜 오월가 섭섭해 할래나? 나보고 이딴 거래! 막 이럴래나? 네, 색이 없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에 대한 얘기. 겁 만드는 대신이 어쩌니 저쩌니 했습니다. 오케이. 진도가 빨라서 뭐 좀 쉬엄쉬엄 가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좋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는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